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23명 나왔습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16명이고 관련 사망자는 3명입니다. 대구 소재 의료기관 중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23.5%,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18.4%입니다. 경북에서는 해외 유입 3명을 포함해 2,107명이 추가 확진됐고 관련 사망자는 6명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20.1%고 5개 병원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29%입니다. 버려진 각종 섬유 자원에다가 새로운 가치를 담아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게 업사이클링입니다. 우리말로 새활용이라고 요즘 뜨고 있는데요. 대구 엑스코 건물 주변에 패션 문화 복합 공간으로 마련된 펙스코에서 새활용 관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취재입니다. 캠핑 문화가 확산하는 요즘 버려진 텐트를 활용해 가방과 모자 등 다양한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가구를 만들다 남아 쓸모가 없게 된 자투리 목재가 멋진 제품으로 탈바꿈합니다. 수거된 페트병으로 작업용 조끼가 완성됩니다. 버려진 청바지와 가죽을 짜깁기하고 해양 플라스틱을 속으로 채워 만든 돌고래 모양의 쿠션은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바다의 고래들이나 다른 바다 생물들이 이렇게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이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수년째 가죽 공방을 운영해오던 박주영 대표는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자투리 가죽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생명의 희생 없이 버려지는 가죽만으로도 이게 산업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가죽을 좀 수거를 하고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회원단을 비롯한 일상에서 버려지는 섬유 자원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전시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말로는 새활용이라고 불리는데 자원을 순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3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데님, 가죽, 면 종류 섬유와 현수막, 커피 자루, 웨딩 드레스 등 독특한 폐원단을 새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창시자, 그런 창조자의 어떤 그러한 부분을 좀 살려서 그런 업사이클 작가, 브랜드 디자이너들의 그런 역할과 가치를 좀 알리고자. 주말에는 체험 공간도 마련해 재활용 제품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폐자원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재활용 전시회는 다음 달 19일까지 펙스코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3년 전이었죠. 예천군 의회 해외연수 추태 파문의 당사자였던 당시 예천군 의원 2명이 다시 군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입장을 뒤집은 건데요. 예천군민 상당수가 반성 없는 태도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캐나다로 해외 연수를 가서 가이드를 폭행해 현지 경찰까지 출동하고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 안내를 요구해 국제적 망신을 샀던 예천 군의원들. 당시 9명 중 파문의 당사자였던 박종철, 건도식 2명은 함께 해외 연수를 갔던 동료 의원들로부터 제명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3년이 흘렀고 이 두 사람이 다시 예천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군민 앞에 등장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선거구에 무소속 예비 후보로 등록한 겁니다. 한 달 전 취재진에게는 출마 의사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를 번복했습니다. 입장을 묻기 위해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소로 찾아갔지만 폐가 수준의 건물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종철 씨 계십니까?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소리샘으로 건도식 전 의원은 그동안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예천 국민들께 많은 아픔을 줘서 제가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예천 국민들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 외에도 해외연수 추태 파문 당시 예천군의원 7명 중 2명은 불출마하지만 나머지 5명은 이번 지방선거에 모두 출마하는데 4명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습니다. 당시 군의원들 때문에 농산물 불매운동 피해까지 누구보다 상처가 컸던 예천 군민. 염치 없는 재출마와 공천 소식에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한 가정에 자식이 사고를 쳤는데 그 사고를 뭐 나무래야 되지. 가보고 잘했다 잘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반성하는 모습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보여줬으면. 우리 시민들을 죄 안 짓고도 죄 안 짓고 정치 안 하는데 그 죄 짓고도 정치 나온다는 게 좀 젊은 사람들은 좀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좀 정직하고 좀 그래도 맡길 수 있는 분을 뽑아야 되죠. 해외 연수 파문 당사자들의 재출마로 또다시 예천이 전국적인 공분을 사지는 않을지 적지 않은 국민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31일까지 13일간 합니다. 선관에 따르면 선거운동 개시일 전까지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만 할 수 있지만 선거 개시일 이후에는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 공보물 발송, 신문 방송 광고, 선거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고 차량 부착용이나 휴대용 확성 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4.6도를 비롯해서 구미 23.5도, 포항 24.5도, 안동 21.8도 등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5도에서 13도, 낮 최고 10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기상청은 다음 주 내내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